세력주도 있는 이 지금 거래정지 당한 종목들 대부분이 현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보시면은 뭐 기가 차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제가 뭐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이 초록빛 미디어에 대해서 언젠가는 큰일이 온다. 그러면서 며칠 전 영상에서도 임창정 사건 때문에 약간 이게 뒤로가 있으니까 빨리 탈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터져버렸네요. 그죠? 오늘 벌써 이제 검찰이 핵심 세력인 초록빛 미디어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그 1년 동안 제 영상을 뭐 계속 구독하시고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력 지도에 연관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새로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세력 지도에 얼마나 많은 지분 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분명히 몇 개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알고리즘 뜨신 분들은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되고, 세력 지도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겟이 누구인지 제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얘기는 오늘 이렇게 김남국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김남국이 이제 뭐 코인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위믹스다. 뭐 코인 할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라 뭐 코인 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근데 하필이면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런 우량주를 사는 사람이 가상화폐는 위믹스를 샀다. 의아하죠. 그죠? 위믹스도 제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1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위메이드는 위믹스 8위를 하고 있는 거고 본업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뭐 전세자금 뭐 6억으로 주식 투자하고 이제 코인을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죠. 결국에는 뭐 여기 공직사로서 죄송하다. 거래 내역을 밝혀라 그러니까 거래 내역은 밝힐 수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 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관련해 가지고 초록빛 미디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강종현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박민영이 개미들을 어마어마하게 살렸다. 수천만의 개미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얘들이 2차 전지 섹터를 갖다가 거의 수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산, 유통, 그 다음에 뭐 완성품까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원재료 납품, 광산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순차적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벌써 터져버렸네요. 그죠? 어쨌든 비렌트 FTX 매각 주가 조작 연루로 의혹을 들어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머지들도 쏙쏙쏙 나오겠죠. 자, 비덴트. 요렇게 해가지고 장영국을 갖다가 이사로 초대를 해요. 비덴트에서. 그래서 장영국의 역할이 확대가 되었다. 장영국 누굽니까? 위메이드의 대표죠. 위메이드 대표이고 저번에 그 닭사랑 그 위메이드 성패 있을 때 나와가지고 되게 막 슬픈 척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뭐 아시죠? 뭐 대략적으로 이거 딴짓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비덴트가 어쨌든 간에 강종현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정지 상황이죠. 비덴트, 인바이오젠 다 아시겠지만 뭐 버킷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사람도 모른다고 이게 발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미 돈을 갖다가 뭐 5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갖다 비덴트에 투자를 했었는데 사건 터지고 나서 뭐 다시 회수한다고 그게 뭐 죄가 없어지나요? 모종의 관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가령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속에 목적 달성이 있겠죠. 비덴트 이사회 4인 체계로 뭐 장영국 역할 확대 이렇게 됐다. 비덴트 빗썸 지배구조 내에서 장영국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닥사 사건에서도 지금 제가 기사를 찾지 못했는데 그 업비트나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죠. 거기들이 이제 의결을 했을 때 빗썸만 약간 이거를 갖다가 그 위믹스를 갖다가 상폐시키는 거에 중립적인 의견을 내비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됐었고. 충원대 사내이사가 장영국인데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내려갔죠. 박민영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 김남국 코인, 뭐 위믹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 위믹스가 신뢰도가 높다라. 신뢰도가 높은지 어떻게 알죠? 김치 화폐일 뿐인 건데. 위믹스의 초반에 나왔던 건 뭐냐면,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미르 전설 4. 이게 글로벌적으로 잘 돼서 P2E라고 얘기를 하는 P2E.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돈을 벌수 있는데 가상화폐를 갖다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요 시스템이 되는 건데, 요게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신뢰도가 높다라. 의문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다시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초록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어차피 이거 김남국 사건이 뭐 알아서 경찰들이 밝혀줄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정경 유착의 이런 부분은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니까 김남국이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 이 시점에 왜 하필 위믹스일까라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정치인들 몇 명이었겠을지도 모르는 거고, 뭐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리튬플러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휴센테, 국내 최초 2차 전지 핵심 소재 수산화 나트륨 생산 1조 시장 노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갖다 싹 바꾸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하이드로 리튬. 요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도 기사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똑같잖아요, 그죠? 하이드로 리튬은 리튬 플러스가 개발한 수산화 리튬의 기술 검증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휴센텍이 원래는 타겟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코리아 SE로 바뀌었구나. 뭐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아래에 보면은, 여기 이거 체크는 이제 과거에 있던 PPT 자료, 왜냐면 얘들이 자료를 다 지웠으니까 다시 찾기 힘들어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PPT 자료를 가져온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강시철,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레어모터스 영업소로 해가지고 비상장 종목으로 레어모터스 영업소, 요거 검색해보시면 레모라고 검색해보세요. 제 영상에도 레모라고 검색하면 나올 텐데, 이걸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실 많이 봤습니다. 상장 안 되는 거 상장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도 사회에 있었고, 뭐 전웅, 뭐 이분 유명한 분이죠. 김백산 이분도 있고, 그죠? 이분이 MK벤처스로 해서 뭐 다른 쪽에 있다 그랬고, 앤디포스 지금 뭐 유명하죠. 왜 앤디포스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우동 씨로 인해 가지고 김우동 관련 횡령배임으로만 지금 상폐가 된게 앤디포스, 조강, 대유 이렇게 세 개에다가 플러스로 골드퍼시픽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항상 좋아한다는 말이 있었죠. 네. 내부자들에서 그 자동차 회장이 얘기하면서 구린 놈들끼리 가야지 냄새가 덜 풍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게 뭐 제일 좋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 전정호 씨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J1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게 하이트론 시스템이라는 곳에 이 사람이 대표 그 이사로 또 등재가 되어 있다. 근데 하이트론 시스템에도 이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폭등한 코리아 SE의 경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SE가 지금 하이드로 리튬 아닙니까? 하이드로 리튬, 그죠? 하이드로 리튬 거래정지 휴센텍과의 연결고리, 그죠? 제우스 조합이 휴센텍을 막아가지고 지금 타겟이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뀐 거고, 리튬 플러스 실체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여기 휴센텍 최대주주인 제우스 2호 조합의 원영태 대표는 휴센텍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리튬 플러스가 작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저한테 그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거 실시간으로 공개 다 했어요. 자료까지 하면서. 그런데도 어떻게 작전 자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뭐 뒤로 넘어가서 다시 보시면 리튬 플러스 과거 이사진들이 휴센텍의 전 경영진과 겹친다는 점. 당연하죠. 똑같은 애들이니까. 여기 보시는 이분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지서현님, 그 다음에 김백사님, 요런 식으로, 그죠? 지서현님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최근에 제가 영상을 내린 게딱 하나 있었는데, 테라사이언스였어요.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가, 뭐, UCI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 많이 엮여 있어요. 바이오 X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뭐, 세력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여기가 결국 이 지서현이란 분이 인수를 하는 회사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게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 같은 거였어요. 누가 보냈다? 아까 봤었던 제우스 투자조합의 원영태라는 분. 그분이 올리신 건데, 제가 이거 금감원 공시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과거 내용 가져온 겁니다. 메리츠 증권이 5회차 시비를 인수해가지고 회사에 유입된 500억 원은 공시된 목적과 다르게 국공채 매입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 그다음에 리튬 플러스 2대 주주이자 박정규의 아내인 지서연은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나 출근도 어떤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연봉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대로 캡쳐서 나온 거죠. 자, 박정규를 만나 책임을 추궁하였으나 박정규는 명확한 해명도 없이 외부 감사 통과를 미끼로 회사의 손실금 절반을 메꿔주면 경영을 감시할 수 있겠다라고 합의안을 제시를 했고 이걸 동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제우스는 합의안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박정균 이마대도 저버렸으며 임청을 앞두고 수족인 포터해밀턴 조합을 내세워가지고 여론전과 기만으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현재 박정균은 주변의 내선으로 휴센텍을 상장 폐지시킬지언정 회사를 틀어지고 있어야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회사 자체가 엉망이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알겠죠. 자, 프록뱀 E&M이 이 회사를 그대로 넘긴 게 리튬 플러스였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초록뱀 E&M이. 왜냐하면 여기가 리캠이었다는 회사인데 리캠이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리튬 플러스로 팔았다. 이게 그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퍼지니까 어느 순간 초록뱀 E&M 자체가 이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버렸어요. 홈페이지 영상이에요. 홈페이지 영상. 어쨌든 리튬 플러스도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뒤에 어떤 것들이 걸릴 것이냐. 리튬 플러스도 분명히 뭔가 조금은 뭐 없으면 다행인 거고 뭔가 조금은 있는 느낌이죠. 왜냐면 휴센텍까지 걸려있고 휴센텍에 있는 사람이 테라사이언스를 다시 뭐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휴센텍의 전신인 이화전기, 전신이라는 거는 전 경영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화전기, EID, 그다음에 이트론, 이 사람들도 이제 타겟팅이 되겠죠. 될 수밖에 없겠죠. 문어발식으로 퍼지니까 뭐 깔끔하다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가 보면 알죠. 주가는 선반영이잖아요. 좀 이따 챕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NFT 이런 것도 얘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NFT와 엮였던 애들도 또 복잡해지겠죠. 자 인트로메디 이미 상장 폐지 상장 그 거래 정지 당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반할 한글 컴퓨터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한글 MDS라는 곳이 최근에 뭐 MDS 테크로 이름을 변경된 다음에 엄청나게 등락이 또 심했었다. 근데 얘들이 또 미래 ING를 통해 가지고 미래 ING 그룹이에요. ING 그룹인데 여기 미래 ING가 최근에 휴마시스를 갖다가 인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계속 가고 있죠. 자. 그럼 초록뱀은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 이렇게 이름도 특이한 조합으로 엄청나게 많은 곳에다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 했냐면 딱 기억나는 게 지금 엔투텍. 엔투텍이 어디죠? 엔투텍이 지금 지에넌 에너지에 투자를 한 그 회사. 지에넌 에너지에 투자를 한 곳이고 초록뱀은 여기에도 투자를 했었다. 뭐 전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고. 다음 또 비보존 헬스케어 여기에 있죠. 이런 식으로 칼리아 투자조합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초록뱀 미디어 컴퍼니 원성준, 강수진, 원영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특별관계자로 묶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IOK 소속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세력지도를 보면 지금 뭐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과거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세력지도에 있는 이 지금 거래정지 당한 종목들 대부분이 혐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보시면은 뭐 기가 차실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아래에 있는 휴센텍 이런 라인들 그죠? 휴센텍을 통해서 하이드로리튬 이렇게 엮여있고 하이드로리튬이랑 지금 그 어반리튬이 있었는데 어반리튬이 예전에 WI였잖아요. WI가 이렇게 보면은 AT 세미콘이나 여러가지들과 엮여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WI는 여기 이름을 바꿔야 돼요. 어반리튬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바꾸지 못했고 까먹고 있었네요. 어쨌든 지금 연쇄적으로 다 작살이 나고 있다. 한국어 컴퓨터가 아까 전에 거기 엮여 있었는데 한국어 컴퓨터의 이사가 지금 어디에 있다? CI테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CI테크가 어디 갔냐? 여기 CI테크가 여기 내려오고 이게 또 리더스키스 투자 AT 세미콘과 연결되어 있고 협진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장난 없죠. 이제는 여기 있는 종목들 전체 다 꼬리 물고 들어가면은 그냥 다 걸리면은 하나라도 먼지로 틀어서 걸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체가 이미 이런 걸 갖다가 했는데 나머지 세력들이 뭐 안 했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CR이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가장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라인의 HLB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나리오 바이오 요 라인입니다. 뭐 중앙의 E&M 얘들은 뭐 상관없고 아까 엔투텍 말씀드렸죠? GN 에너지 뭐 어쨌든 얘들도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더 E&M 뭐 그린파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운용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세력제도 이거 지금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분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이스트 버건디 그룹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어느 정도라도 정리하셔야지 버틸 수 있는 게 돼요. 등락 줄 때마다 비중 계속 줄이시고 떨어진다고 하면 떨어지더라도 비중을 일정하게 줄이시는 게 남은 돈이라도 찾아가시는 겁니다. EV 첨단 소재 지금 개박살난 거 보이시죠? 올라갈 수 없어요. 세력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주식 병합이랑 이런 것들을 시켜놓고 주가를 올리려는 찰나에 지금 초록뱀이 들어간 겁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 제가 사지 마시고 그래서 가디언즈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런 종목으로 계속 손실 나가지고 시드머니 없는 상태에서 오시면 제가 회복시켜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수익률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로 공시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단순 계산으로도 지난달에만 60%고 여기도 보시면 단타클럽 단순 계산으로만 60에서 70이에요. 지금 가격도 다른 타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50% DC 하면서 평생 월 10만원 이벤트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고 5월 말까지 5월 말 이후에 이제 가입하시면 20만원 내시든지 15만원 내시든지 분명히 10만원보다는 더 크게 내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 6개월 동안 동일한 기간에 여러분들 세력 지도로 인해서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몇천만 원 날리고 계실 때 가디언즈 멤버십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평균 수익률 이상의 토탈이면은 평균 수익률 이상 가져가셨어요. 왜냐면은 누적 수익률만 170% 이상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으신 고액 자산가 분들 쓸데없는 리딩망 뭐 급등주 주는데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VIP 시스템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강의까지 들으시면서 하세요. 1년에 500만 원이면은 5%만 수익이 나면 되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1억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겠죠. 좀더 많이 투자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일 기간에 본인 스스로 하셔가지고는 답도 없어요. 우리 가디언즈는 매도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도 수익을 낼수 있다. 근데 지금 박스권 시장에서는 제가 최대한 매도 포지션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곧쓸 일이 오겠죠. 세력지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에게 한번 오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방이라도 라이브 참여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타클럽 이용하실 분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초록뱀 미디어. 제가 라인을 이제 뭐 위로 올라가면 끊어지도 않았어요. 끊어지도 않고. 제가 최근에도 뭐 미디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드린 분들한테 이 라인 깨지면은 비중 조절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얘들 원래 주체가 없다. 왜냐면은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디디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강종현이 걸려버린 거예요. 강종현이 걸리면서 KH고 뭐고 전부 다 무너졌어요. 쌍방울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오늘 당연히 하한가 갈 수밖에 없죠. 검찰 조사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초록뱀이 어떤 상황이고 원형식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음에도 손실이 보세요. 여기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마이너스 90%. 최소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이너스 70에서 60%는 되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신 거예요. 올려주면 팔아야지. 안 올려주죠. 누가 올려줍니까? 이거를. EID는 운이 좋았죠. EID는 미리 이런 내용을 갖다가 알고 이 부분에서 최대한 다 털어먹었어요. 올리면서 2차전지 사료 자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리고 섹터가 도와줬죠. 에코프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에 얘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조금 움직인 것 수도 있지 않을까. 섹터를 크게 움직여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뭐 불러일으켜가지고 완전 이제 정신도 못 차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린 게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차트가 나오고 EIB 이트론 그죠? 똑같은 차트죠. 이트론, 그 다음에 이화전지.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만 이제 가지고 계신 거. 이제 다음 타겟은 어디 갔어요? EM 플러스 나오겠죠. EM 플러스도 주가 보시면은 지금 급하게 땡겨먹을 거다 땡겨먹고, 2차전지 섹터 땡겨먹고, 쭉 빠지는 거.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있겠죠. EM 플러스 그렇고, 그 다음에 GN 에너지. GN 에너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올렸다가 쭉 빼먹고 있겠죠. 그죠? 강원 에너지. 제가 좀 괜찮아지고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있었을 때이 강원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SL바이오닉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SL바이오닉스가 운용두 라인으로 인해가지고 다이나믹 디자인, 그다음에 EV 첨단소재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어쨌든 투기 세력이 안 붙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투기 세력 붙어가지고 다 지금 반토막 나는데 한달 조금 더 걸린 상황. 자, 강원에너지가 원래 웰크론 강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웰크론 한택이 오늘 2차전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주가의 등락을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수철이 아니겠습니까? 얘들 수철이 그걸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에서 수철이든 뭐든 전부 다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답이 없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버텨보세요. 버티실 수 있어요. 자, 고점이 6만원 찍고 지금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투기세를 붙어가지고 올린 거는 뭐 잘못된 거지만 처음부터 안 사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사면 고민거리도 없고 충분히 같은 기간에 저도 수익률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 그 안정적인 종목으로 했기 때문에 뭐 몇 배가 나진 않았지만 저는 평생 이 그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수익을 계속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종목을 수익을 냈어. 그럼 이런 종목 외에는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어바니튜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고 나중에는 거래정지로 바뀌는 거예요. 어디처럼? 주센텍처럼. 주센텍 2조 얘기했을 때 500원에서 3,500원까지 7배 갔죠. 7배 가고 이런 식으로 등락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내려왔는 하이드로 리튬 거리가 요쯤인데 여기서 한번 반등 주고 빠지면서 거래정지. 카나리오 바이오나 나머지들 제가 봤을 때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HLB도 마찬가지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투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관계가 없을까? 돈도 친한 사람들끼리 빌려주고 친한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사셔가지고 인생 파탄 나지 마시고 가족사진 한번 보시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가디언즈 참여하시고 가디언즈 자금 많으신 분들은 가디언즈 참여 플러스 단타 플러스 매도 포지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순수하게 백지로 오셨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린 게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으면 워렌 버핏을 따라해야 되는 거지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은데 왜 전웅 박사가 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부를 축적하고 싶으면 전웅 박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석을 밟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제가 투자하는 부분이 워렌 버핏을 투자하는 것에서 조금 더 그 국내 시장에 꽤 발전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국 1년 반 만에 올 게 왔네요. 지금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힘내시고 이미 내가 선택한 내가 무지해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저는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고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하는 금액보다 가디언즈, 그리고 단타클럽, 그 다음 매도 포지션, 그리고 VIP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동일기간에 마음 편하고 수익률 높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